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 4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는 누구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사람 누구나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길에 던져진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고 삼성의 이병철 회장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어느 신부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시오. 답을 쓰는 동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한국 경제에 큰 업적을 남긴 분도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죽음 이후에 과연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삶이 끝이 나는 것인가? 우리가 세상 살아온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는 철학자나 역사가나 어떤 학자로도 이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답은 오직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으며 장차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분명히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먼저 성경은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종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의 의지가 없습니다. 자기의 뜻이 없습니다. 주인의 뜻이 자기의 뜻이 되어야 되고 자기의 소유도 없기 때문에 주인이 베푸신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악한 종을 만나면 악한 종은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일을 시키고 고통만 주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 믿게 된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악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면서 질병, 가난, 저주,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난 다음 주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가 달리며 강건하게 되고 세월에 때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날마다 순간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9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땅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부터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죄종으로 택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땅 모퉁이와 같이 버려진 인생길을 살던 우리들이 웬일인지 웬일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십자가 내로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 때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죄성을 지르고 태어나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늘 죄의 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죄를 지으면 얼른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해서 죄짓고 타락해서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은 그들을 궁휼히 여겼습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저들을 궁휼히 여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을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궁휼히 여긴 같이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래서 자식이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용서하고 또 품어주고 또 품어줍니다. 요즘 못된 자식들이 많아서 부모의 속을 그렇게 속이는데도 부모의 자식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허물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궁휼하게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소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절대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실패와 좌절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니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가장 복받게 된 것은 복받은 사람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잘 만나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이 다 알아서 챙겨주기 때문에 종은 아침에 나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니까 그죠? 그 삶에 걱정도 없고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우리는 그때로부터 삶이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세계 대학생 선교의 CCC 창설자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계십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국제 대학생 선교의 창립자로서 20세기 위대한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그의 헌신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사형리라고 하는 수책자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전도 브로셔인데 사형리와 영화 예수를 통해서 1억 5천만 명 이상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세델백교회 리고린 목사님께서 빌 브라이트 박사님께 물었습니다. 브라이트 박사님, 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삶에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시는 걸까요? 빌 브라이트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하나님과 계약을 했습니다. 나는 계약서에 오늘부터 나는 나 빌 브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썼지요. 계약서에 사인한 이후로 나는 평생 그 계약에 충실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인데 주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잘못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일인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내가 병원에서 의사로 환자를 고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쳐도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가정주부가 집에서 밥을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복음전자 빌그램 박사님이 목사님이 빌브라이트 박사님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브라이트 박사는 전 세계를 복음하는 큰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주님께 신실하고 온전하였으며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브라이트 박사의 삶과 사역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세상 권력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만사가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님의 택한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41장 8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잘나서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를 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허물 많고 목이 고든 백성이었습니다.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혜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신명기 10장 15절입니다. 야훼께서 오직 내 주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택하신 것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저들을 구원해내시고 저들을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를 택함 받은 자로서 복받은 인생을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자랑할 것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날 택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허물 많고 목이 고든 백성인 우리를 주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우리는 한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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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만 열면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망과 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대로 구원받아 택함받은 자녀가 되었는데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을 합니까? 어찌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까? 만 입이 있어도 우리는 다 감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온 동안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서 주님의 큰 복을 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을 보니까 나의 택한 야곱아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기꾼 같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기꾼 같은 야곱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기꾼의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편에 따라서 거짓말도 하고 남을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오셨으니 우리가 어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 살아온 동안 이 놀라운 은혜 감사 강역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은 감사를 통하여 증명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망과 불평하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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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로 부름받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41장 8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벗으로 친구로 주님 부르셨습니다. 친구라는 것은 늘 같이 대화를 하고 동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진실과 사랑의 관계로 친구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진실하게 대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랑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 같은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 바쳐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뜨거운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기도 안에서 교제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가끔 뭐 차가 막히고 또 아침에 준비하느라고 늦게 일어나서 예배 시간에 늘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예배 시간에 늦은 적이 없이 미리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찬양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예배드릴 힘써야 되고 기도할 힘써야 되고 찬양할 힘써야 되고 늘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벗이라 내 친구라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열린 문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 믿을 때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2절 3절이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복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저주덩어리였고 문제투성이였고 허물 많고 늘 좌충우돌하며 남에게 상처를 주던 그러한 부족한 존재였는데 웬일인지 웬일인지 예수 믿고 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마다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따라가면 그 물질을 잡지 못합니다. 물질이 우리를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물질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우리 사람들이 와서 축복하면 그 사람도 같이 복을 받게 되는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와서 비판하고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물고 들을 때 전혀 눈나 깜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너는 복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형통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할 것이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달리며 강건하게 되고 생물한테 풍성하는 내가 너 하는 범사에 임하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함께해서 우리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나같이 문제 먹고 허물투성이고 좌충우돌하고 그냥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던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어느 날 택하고 부르셔서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이제부터 나와 친구다. 나와 함께 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에 대해서 한미동맹 70주년 행사를 많이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 나와서 감사 인사라고 축사하면서 끝에 한국말을 배워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갑시다. 그게 한미동맹의 슬로건인 것입니다. 같이 갑시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서점에 가보니까 장결의 평전이라고 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로 벗으러 살았던 우리 박사님의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장결의 박사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1911년 10월 5일 북한 용천군에서 태어나서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날 부산 병원 옥탑방에서 천국을 가십니다. 북한의 박사 공동 1호 한국 최초의
간 대량 절제술 시술 성공, 국내 최초 의료인 의료보험인 청십자 의료보험 도입, 의료보험제도 우리나라가 잘 됐는데 이분이 최초로 그걸 도입한 분입니다. 의료사의 획을 그은 위대한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된 것은 성공을 마다하고 평생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가난하고 절망의 처한 자들과 함께 그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북 웅천 출신의 장 박사님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경성의전을 졸업하고, 지금으로 하면 서울대 의대죠, 평양의대와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6.25 전쟁에 발발한 1950년 부인과 5남매를 북한에 남겨두고 둘째 아들과 함께 월남합니다. 그는 월남하여 병들고 불쌍한 사람을 돌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뒷산 바위돌처럼 항상 서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그 소망대로 부산 영도에 천막을 치고 행려병자와 전쟁 고아들을 무료로 진료하는데 하루에 100명 이상씩 사람들이 몰려온 그들을 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는데 촛불을 켜놓고 응급수술을 합니다. 늘 청진결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진하지 않고 바로 이분을 치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가난한 환자의 치료비를 자신의 월급으로 대신 내주기도 하고, 겨울에는 환자들이 추워 떨고 있을 때 내의를 사서 입혔습니다. 수술비를 낼 여력이 없는 가난한 환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당신 병 다 났으니까 뒷문 열어놓을 테니까 살짝 도망가라고 야밤에 뒷문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청빙한 삶과 타인을 위한 인술로 부산시민상, 대한의학회 학술상, 국민훈장, 막사의상, 호암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1976년에 청취자병원을 설립하여 무료 진료에 나선 중 천적인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뇌경색으로 반신이 마비될 때까지 무의천지리를 다닙니다. 의사가 없는 온식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0평 남짓 병원 옥탑방에서 홀로 지내며 가족을 그리하면서도 본인에게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내가 그런 특혜를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고 허름한 옥탑방에서 별세할 때까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환자를 돌보다가 그는 삶을 마쳤습니다. 춘원 이광수의 소설 사랑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의 주인공 안빈이 바로 이 장 박사를 모델로 한 글입니다. 춘원 이광수 선생님께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성자 아니면 바보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 분노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나보러 바보라고 그런다고? 근데 장 박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장기라 박사님의 손자 장여구 씨는 할아버지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신념을 가지셨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내 비문에는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이렇게 써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서 보낸 뜻에 따라 주님을 섬기다 가신 분이 여기 잠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 박사의 한평생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친구로서 이와 같은 위대한 일을 이루고 그는 조용히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번뿐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보람이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지 말고 옛사람 모습에 사로잡지 말고 절대부정 절대감처럼 무장해서 난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난 하나님의 택한 자이다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구로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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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